강직하고 청렴한 권익위의 젊은 국장의 억울한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 권익위 수뇌부 즉각 파면하고 김건희 윤석열 국정조사 실시하라. 오늘도 저는 절대 잊혀지면 안 되는 권익위의 젊은 국장의 비통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권익위 정무직 등 책임자들의 사과와 또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고인의 직속 상관이던 정성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기습적으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제가 빈소를 방문을 했을 때 저에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왜 갑자기 사의 표명입니까?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입니다. 당장 파면 조치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생전에 고인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면제부 종결 처리를 수뇌부로부터 강요받으면서 오랜 시간 심적 고통을 호소해왔다고 합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서 청렴하고 강직한 한 젊은 공직자가 희생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으로 야당인 민주당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저에게 고인의 죽음에 죄가 있다라면서 허위 억지식의 누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책임을 못 느낍니까? 정권의 위압으로 숨진 권익위 국장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반성 없이 적반하장식으로 야당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는 것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무런 반성 없는 잔인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보니 그냥 책상을 한번 탁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사람이 죽었다라는 전두환 정권 시대의 박종철 열사 사건이 떠오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권익위 국장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는 식으로 야당에게 덮어씌우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면 87년 당시처럼 국민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고인과 그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즉 대통령의 범죄 사건입니다.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에 정해진 신고도 하지 않았고 즉각 반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이미 성립을 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를 덮은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한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이 권익위 국장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해 주십시오. 억울하게 희생된 권익위 국장의 죽음의 진실과 권익위 조사에 대한 용산과 권익위 수뇌부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외압의 의혹을 밝혀내고 그들이 반드시 죗값을 치르도록 하여 주십시오.